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laughs>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바들들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52절 53절 이유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아, 읽어드린 본문 중심으로 이미 시작된 싸움 이미 시작된 싸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 이 말의 의도는 아,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이 세상에 왔는데 이 불이 아직 안 붙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본문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미 시작된 싸움 중에 그첫 번째로 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전도해 보면 아, 그 여자분들 중에 이렇게 이제 아가씨 때는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결혼해서 이제 시집에 와서 보니까 아, 불교고 또또 어, 어른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어, 내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어, 내가 이렇게 어, 예수 믿는 거 기독교를 이제 아, 그만두고 어,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음, 터무니없는 얘기를 가끔 하는 분들을 제가 듣습니다. 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죠?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시집 와 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불교인이어서 내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어뭐 절에 다닌다든가, 지금 아무것도 안 믿는다든가 그런 어불성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 어, 그럴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의도는 그 이제 마태복음 10장에도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 내가 세상에 거물 주로 왔노라. 그래서 아, 뭐 이렇게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족이 원수라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후부터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는데 다섯 사람이 있어서 분쟁하게 셋이 둘과 다시 말하면 한 가정에 다섯 사람 중에 세 명은 제대로 믿고 두 명은 아예 불신자고 이 싸움이 붙타는 거죠. 이 싸움이 있다는 거. 이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오십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또 딸하고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그냥 분쟁하는 싸운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다른 종교에서 말할 때안 믿는 사람 말할 때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교회가 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화목해야 되고 평안을 누려야지 무슨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말 듣고 우리가서 싸우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비복음과 비진리와 또뭐 시어머니하고 또 며느리하고 이렇게 싸우란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화목해야 되고 아무리 희생해야 되고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 정말 우리가 당연히 육신적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뭐이뭐 뭐 그럴 일은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나부터도 뭐 아들이 아무리 아민다해 그래도 아들이 위급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면 당연히 아버지로서 아들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거죠. 그냥 이렇게 뭐 이단 종파처럼 싸우라, 절교하라 단절해라, 분쟁하라 싸우리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요도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평화를 주라고 하셨다했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러 오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뭐 분쟁하러 왔다 그러든가 그 마태복음 0장에 보면은 막 이렇게 그막 분쟁이 아니라 뭐라 그냐면. 십장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십장에 보면은 완전히 막 이렇게 막그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장에는 아 이렇게 원수라 이렇게 원수 원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수 이말 의도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불을 가진 한 사람 내가 불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49절에 마태복음 10장 34절에도 보면 거물 가진 한 사람 이한 사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49절에 보면 이새 번역에는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가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이렇게 새 번역에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불이라는 말은 당연히 그런 불 그런 일반적인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겠죠. 어,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 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재앙 가운데 저저 가운데 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은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 그 복음이 예, 막 확산되어지거나 막 뜨겁게 증거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2, 3, 7 복음화에 대한 천하만민 모든 족속에 대한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부분이 있고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개인 한 사람이 우리 개인 복음화와 또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 받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복음 들어가면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고 더 심각한 사람은 뭐 귀신 들는 사람 막 이렇게 도망가기도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다는 거죠. 기름과 물이 섞이면 그 변화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당연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 보고만 속에 이번 주 말씀처럼 비진리와 진리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진리가 이기 되게 있는 거죠. 흑암세력과 성령과 보음과진 우리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흑암세력은 결박되게 되어 있는 거고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같이 공유할 수 없다는 거죠. 혼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우리 인본주의인 우리가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본질인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은 당연히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영주 문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정 중에 다섯 식구가 있는데 한 식구가 불신앙 가운데 창세기 3장 가운데 사단에게 배워 있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게 되어지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과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있다는 거죠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가족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정신 차리고 복음 가진 자한 명만 있으면 네 명은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똑같으니까. 뭐 아나니아 사피아처럼 똑같으니까 한 명이 제대로 복음 가지고 있고 제대로 237 치유 서밋과 강단 말씀 통해서 영적 본질인 그리스도 안약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 가정과 가문은 복음화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설원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가씨 때는 신앙생활 했는데 시집에 보니까 너무 불교가 세고 그래서 나는 기독교 포기했다.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선교에 보면 선교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교사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언어와 그 사람들 같이 대란 게 있는데요. 그것은 문화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지 비진리와 우상과 종교와 흑암과 같이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빌리포스 말하는 것처럼 빌립보지장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 같이 됐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그러나 사람처럼 죄를 짓거나 사람처럼 사단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거기에 동류되고 거기에 섞인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나타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교사가 아무리 흑암이 가득한 그 세상에 갔다 할지라도 그 문화와 그 언어 속에 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복음 속에서 불신앙과 흑암과 우상을 바꿔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날 불을 던지러 왔기 때문에 불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좀 말이 좀 어렵나요? 아니죠.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정말 이 51절 52절에 보면 평화를 주로 온 줄로 생각하느냐 세 번역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한다 그렇지 않아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 말은 뭐냐면 속지 말라는 거고 과정이라는 거죠 이미 시작된 전쟁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치유되어지고 있고 이미 불신앙이 무너지고 있고 이미 흑암의 쓰레기 결박되고 있기 때문에 속지 말아라 조금만 기다리면 불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고 흑암도 완전히 무너지고 영증 문제도 치유되고 있으니까 그 과정 중에 분열이 일어나고 과정 중에 막 이렇게 막 원수 믿는 것 같고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치유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말라 영적인 본질을 너는 붙잡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에 속지 말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5 2 절, 5 3 절에 보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 있는데 그한 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가지고 있, 복 가지고 있으면 절대 언약, 영적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조금만 영적 전쟁을 더 하고 집중하고 조용한 시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비진리는 무너지게 돼 있고 흑암도 무너지게 있고 불신앙도 무너지게 돼 있고.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이 복음 속에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88편 10절 말씀처럼 내 입을 채우리라. 크게 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깨에 무거운 짐을 벗기고 손에 든광주를 내려놓게 하시고 기름진 밀로 먹이시고 바위에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이 시편 88편에 다 나오고 있거든요. 출애굽하시 출애굽시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어깨에 묶은 짐이란 말은 노예 생활했던 거잖아요. 그 출애굽 3장에 나오는 거 보면 광주리는 여자들이 돌나르는 거고 그거 다 벗기시고 어깨에 그 짐니까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짐 그런 수그 벗기게 하시고 손에 광주리 내려놓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어 그 대적을 치리라. 그게 복음 가진 자가 입을 크게 열때 애금에 있었던 모든 재앙과 저주와 노예 근성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원수를 멸하시고 대적을 쳐부시고 기름진 밀과 반석에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 것이니까 네한 사람이 중요하니까 제대로 복음 가지고 강단 말씀 붙잡고 원단 배시 붙잡고 본부 흐름 속에서 일년이든 조금만 기다려라 때가 반드시 오게 되있다 그런 얘기구나.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가정에 일어나는 그 불안한 말은 그렇다고 여러분 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최대로 성규 대대로 당연히 생해야 지 않나. 영적인 마인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6 0장2 2절 20, 말씀처럼 그 작은 자가 천일로 그 약한 자가 강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보고 마에 큰 축복을 드리셔야 됩니다. 당황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과정이 다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런 한 사람의 중요성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그러냐면 두 번째로는 왜 과정이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로는 보장된 싸움이고 승리할 싸움이기 때문에그렇습니다 보장된 싸움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12장에 다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므로 1 12장, 1 1서 12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가정에는 그런 무거운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도 있을 수 있지만 사단의 계략도 있고 사단의 어떤 공격도 있고 사단의 유혹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것을 고치는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우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 그 영적 서밋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거기서 원수란 말이 나오잖아요. 아담의 후손인 이 아담의 후손을 잡고 있는 사단과 여인의 후손 동료로 탄생을 통해서 온 그리스도 이것은 대립적인 관계니까 예수님과 사단은 원수 지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왜1서 3장 8절 말씀처럼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하셨기 때문에. 원수지만 그 원수를 멸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오는 갈등, 가정 속에 있는 갈등, 신앙의 갈등,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할 수는 없습니다. 신망해보면 끌려다녀요.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최대한 섬겨야 되겠죠. 자녀를 부모님을 희생해야 겠죠 손자 손녀를. 그러나 내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것이 데미지를 입거나 이삼질 치유 서밋과 증인 되어지고 복음을 향한 전진의 삶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지지 말라는 거죠.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땅에 다른 건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불을 던지러봤다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두고 싶은면 보장된 싸움이란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천 0년 전에 십자가로 완전히 우리의 죄와 조절을 끝내놓으셨고 보활하시로라마 성령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허다한 증인 중에 렘넌트리일 7명은 언약 가지고 승리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들은 그냥 그림자 모형만 오실 메시아 언약만 그냥 믿었는데, 그리스가 오진 않았는데 십자가로 이루진 않았는데 승리해서 성령으로 오지 않았는데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만 믿었는데도. 랩노트 일곱 명은 승리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데 왜비질리에게왜 흑암에게 왜 불신앙에게 치고 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집중하고 이 아침에도 여러분 나오셨고 또 메시지 듣는 분들 계시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힘을 얻어라 그래서 사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 정도까지는 안해 봤잖아요. 너희 삼절에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재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제와 싸우되 아직 피를 흘까지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정도는 안 싸워 봤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힘을 내라. 그러면 승리한다. 복음 속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7절과 10절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왜 남편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냐? 할수 있지만 특별히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절, 11절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고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 이라 무릎 진기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반드시 승리할 날이 온다. 그때가 있었느냐? 저도 결혼 저기 그 전사 때 처갓집에 한 5년 있었거든요. 우리 애들 4명이 있었잖아요. 힘든 과정이 있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1 7절 아이 절1 3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전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조금만 힘을 내면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무슨 말을 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도 많은 복음 가진 자들이 대외적으로는 핍박받는 분도 많고 우리 가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힘을 내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여러분은 복음과 영적인 본질인 그걸 생각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충만을 끝나면 안 돼요 성령충만은 뭡니까? 증인되셔야 됩니다 애보에서 증인되어야 되고요 남편 사랑하면서 증인되어야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복음 사랑하고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위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원수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55분인데 아, 로마서 심정 2절에 보면 이미 사단은 끝났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는그 날까지 반드시 무릎 꿇게 돼 있다. 사단은 너희 발 앞에 상황에 할 거다. 무릎 꿇게 돼 있다. 그리고 고린도 15장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재림 하시면서 그 나라를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사단은 사단이 너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까지 너는 왕무를 탈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 오신, 재림 유, 주님이 재림하신 날 끝날 때까지 사단의 권세를 그발 앞에 무릎 꿇는 그 날까지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흙함을 우리가 꺾으면 사단은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날 이미 결박됐지만 어느 날 사단은 우리 발 앞에 상하게 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해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시작된 싸움은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다. 그 과정 속에 속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본질을 붙잡고 그 과정 속에서 승리하고 완전히 사단이 100%여러 앞에 딱두손 들어야 돼요. 아, 너는 증인이구나. 너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복음을 사는 사람이구나. 너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어, 흑암과 불신앙은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라고 인정할 만큼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께서는 축원합니다.